네이버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에 비중은 10%고요. 좀 더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16만 5천 원이면 지금 현재 구간에 기분 좋게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네이버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종목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오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조금만 더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죠.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죠. 최소한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뭐 길게는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6만 5천원이잖아요. 그 16만 5천원이면 워낙 주가가 낮게 주식을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의 그 자사 대하형 인공지능 AI가 일단 크로바 X가 지금 이미지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를 새로 지금 추가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은 사상 최대잖아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최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미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텐데 금리 인하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네이버니까요. 네이버 이 종목은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고 지금 볼까요? 여기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상으로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요 종목 주가가 최대한 가져가면은 월봉상에서 지금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제가 기본 3개월이나 연말까지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봉상에서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22만 원에 놓여 있어요. 요 22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6만 5천 원이니까 16만 5천 원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2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이게가 여러분들 2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을 빼니까요. 나누기 16만 5천 원. 여러분들 33% 수익이에요. 33%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33%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수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기가 22만 원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가 22만 원이죠. 여기까지는 한번 가져가보세요. 주식을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져가면은요, 딱 33%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유있게 가져가는 전략이고, 만약에 나는 단기로 매매하고 싶다. 나는 단기로 매매를 하고 싶으면요, 20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제 이야기를 그냥 대강대강 듣지 마세요. 한번 주식을 잡아가지고요, 한번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이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먹고 집어 던지지 마시고 줄까요?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아래쪽으로 하락은 제한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많이 상방이 열려 있어요. 상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는 20만 원.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22만 원. 나는 이 종목 가지고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2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이런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으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바닷가에서 이야기해 드렸죠. 보세요. 올라간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국전력이라는 같은 종목도 요 주가 바닥 올라오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을 때는요. 최대한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네이버도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처럼
네이버 주가도 저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이고요. 이런 종목 잡으면 최소한 20% 정도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종목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보여주셨는데 맛보기만 할 종목이 아니라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되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은 최소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